옐로우님. 안녕하세요. 서울 동대문구에서 거주 중인 정다운이라고 합니다. 저도 그 같은 K대학교 체육교육과를 전공하였고 그다음에 경영학을 복수 전공해서 현재는 국내 대기업 상사 부문에서 케미칼 제품 해외 수출입 영업을 맡고 있습니다. 조금 이제 특이 이력이기도 하고 제 장기를 하나 얘기 드리자면 저는 이전에 스키 선수 생활을 어려서부터 한 13년간을 했었습니다. 국가대표 상비군까지도 한 3년간 생활을 했었고요. 그 은퇴 이후에도 국가대표 스키 지도자 타이틀인 그 데몬스트레이터라는 자격도 갖추고 있습니다. 그 운동을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스키를 그 타실 의향이 있으시면 제가 쉽고 재미있고 안전하게 잘 알려드릴 자신 있습니다. 네. 영경아, 나 어때? 영경아, 나 어때? 예, 자 마지막 옐로우님, 예 스케줄표 공개합니다. 오. 저 뭐 지금 몸 딱 봐도 알겠지만 뭐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저 몸이 나올 수가 없죠. 예 그리고 저거는 뭐예요? 예. 네 실은 어? 지금 어머니가 예전에 최근에 이제 그 환갑기념 바디 프로필도 찍으시고 어머님이요? 예, 예. 그리고 몸이 지금 굉장히 좋으신데. 그 이제 지금 61년생이시고 근데 이제 그 나이 제한이 없는 프로 선수들이 다 나오는 그 프로 대회에 참가를 하십니다. 그래서 제가 그때 촬영도 좀 해드리고 응원을 좀 가려고. 이야, 예. 와 어머니 굉장히 뭐 물론 뭐 젊긴 하지만 그래도 운동을 해서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을 정도면은. 또 영어 수업도 받고요. 일본어 수업도 받고요. 아, 일본어 뭐 영어 계속 좀 네, 아무래도 해외 쪽 상대하는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앞으로 또 일본 쪽과 관련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어서 미리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. 뭐 영어를 그럼 그래도 잘 하시는 편이 본인 소개를 좀 여기서 좀 할 수 있겠어요? First of all, nice to meet you for today. And even if we cannot be a couple for today, I want to keep a good relationship with you. 네, 알겠습니다. 저 예 지금 아까도 굉장히 막 떨려 하는데 예, 지금 여기서 갑자기 예, 어쨌든 끝까지 좋은 관계 맺고 싶다고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. 자. 안녕하세요. 네. 잘한다. 되게 잘하고 있고 뭐 다른 건 없어. 근데 다들 되게 하사하게 웃어. 남자분들이 세 분 다 자기가 제일 안 웃거든. 아, 좀 표정이 좀 피면서 웃으면 좋은데. 근데 다들 잘 웃어. 옆에 분 제일 잘 웃더라면 하사하게 웃는데 자기 완전 얼어 있어 얼굴이. 그러니까. 예. 그리고 자기 이런 게 있어. 다들 여자는 이렇게 잘 얘기해 주다가 한번 살짝 웃어주는 거 있잖아. 그게 반전 매력. 근데 계속 웃으면 안 돼. 살짝 한번 웃어주는 거. 마지막에 포인트로 한번 살짝 웃어서 억지로 절대 어색하게 웃지 말고 굉장히 인상이 좋기 때문에 웃고 있다가 마지막에 반전 매력 한번 살짝 웃어주는 거. 어색해라도 웃는다는 건 기분 좋다는 거거든. 그래서 한번 보여주자. 일본어 배우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? 일본어를 엄청 많이 배우시는 것 같아서 스케줄표 보니까 원래는 없다가 다음 달서부터 이제
본격적으로 좀 하려고 예, 7월서부터 지금 일정을 좀 잡아놨습니다. 고객사가 일본사도 생기신 건가요? 네,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어서. 아, 그리고 지금 일정을 보면 굉장히 평일날 좀 스케줄도 좀 바쁘시고 한데 그리고 또 화면에서 사실 이제 회사가 어디 있는지를 사실 좀 알게 돼서 바로 옆이거든요. 아, 진짜요? 예. 어, 어느 빌딩? 바로 옆. 네. 지하철 타고 다닐 때도 지금 계신 건물을 지나쳐서 나오기도 하고. 아, 예. 어, 어딘지 알 것 네, 같아요. 예. 그래서 점심이나 뭐 저녁이나 시간에 이렇게 잠깐 되실 때 뭐 짬짬이 편하게 보기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아, 진짜 예. 회사가 가깝네요. 네. 또 전에 뭐 학교도 사실 이제 같은 곳 사원대여서 네, 네. 예전에 교생실습 어 왔다 갔다 할 때 네 봤을 어,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수도. 예. 혹시 운동 말고 취미 또 있으세요? 운동 말고는 이제 사실 최근에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주로 어, 네. 시간을 많이 좀 보내는 편인데 어. 어머니가 이제 또 새로운 꿈이 좀 생기셨다 보니까 그걸 최대한 좀 서포트 해드리려고 어, 뭐 운동하시는 거 도와주시고 그러시는 네, 우와. 저도 운동을 했었다 보니까 어. 좀 같이 좀 팁도 좀 드리고 오히려 지금은 어머니가 저보다 더 전문가셔서 예, 저는 심지어 전공자인데도 더 잘하셔가지고 저도 오히려 좀 배우기도 하고 또 운동과 관련된 거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좀 대부분의 이제 시간을 이제 저도 운동하는 데 좀 많이 쓰다 보니 네, 뭐 주로 그렇게 보내고 있고